서울 드라마 어워즈 2020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K컬처 여섯 번째 무대였죠. 한국형 좀비의 인기를 실감케 한 에일리언즈의 아주 강력한 퍼포먼스로 말이에요. 오프닝 무대를 시작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2부 첫 시상을 시작해볼 차례인데요. 뛰어난 연기력으로 전 세계 드라마 팬분들에게 진한 감동과 여운을 준 연기자들에게 드리는 남녀 연기자상 부분입니다. 네, 배우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받고 싶은 상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저도 약속했듯이 내년에 꼭 와서 받아보겠습니다. 네, 어떤 배우분들이 후보에 올랐을지 먼저 남자 연기자상 후보부터 만나보시죠. 국제 경쟁 개인사 남자 연기자상 후보자입니다. 루악 인간의 안내상. 내 대장이 진짜 특별하거든. 내가 커피 체리를 먹으면 진짜 질 좋은 생리. Grumpy Olafair, Dieter Hallervorden. Könnt du geplündert hat. Und lass es mich mal so sagen, damit du es auch verstehst. Verkackst. Tiens. 동백꽃 필 무렵에 강하늘. 옆에만 좀 있어도 돼요. 내가 보고만 있기가 힘이 드네. I know you're. Baghdad Central. Wally Dritter. Where is my daughter? I will work for them for as long as it takes to find Sosa. 남자친구가 하빙 행동의 황진휘. 이 무슨 나오고? 만나고 가시죠. XX의 싫다잖아. 배인혁. 윤나나 얘 왜 이래? 내가 그때 말했는데 내가 좋아하는 거 건드리면 못 참는다고. 네, 그럼 시상하겠습니다. 네, 서울 드라마 어워즈 2020 남자 연기자상 수상자는 네, 영국의 왈리드 주이터 씨 축하드립니다. 영국 바그다드 센트럴의 왈리드 주이터 씨는 캐릭터에 대한 철저한 사전 분석으로 인물의 복잡한 심리를 디테일하게 표현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I'm also very deeply moved that the show has been embraced all over the world. Not only have we sold worldwide, to receive such recognition on an international level where Iraq and Iraqis are being embraced in your homes, so far away, that alone gives me hope that we are all indeed connected. So thank you again for this honor and privilege. And I sincerely hope to see you in Seoul in 2021, COVID permitting. Thank you. 푸는 과정까지 보여주는 수상 소감은 태어나서 처음 봅니다 저는. 예, 언택트 시상이기에 가능한 재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왈리드 주기터 씨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여자 연기자상 후보인데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국제 경쟁 개인사 여자 연기자상 후보자입니다. 나 소문나는 거 17세의 조건 박시은. 나 조건 한다고. 난 그러고 다니면 안 돼? 넌 돈도 안 줘놓고 왜 참견인데? 저 무슨 이태대? 트레베, 드제나 스티비 노바. 동백꽃 필 무렵에 공효진. 부를 사람이 없는데 어떡해요? 외로워서 어떻게 보내나. 플래시 앤 블러드의 이메오다 스탠튼. 메아 코파의 벨라 파디아. 마이 파더스 워즈의 캐슈킨. 눈떠보니 세 명의 남자친구의 김지은. 나밖에 없지? 응. 왜? 너라면 다를 것 같아? 서울 드라마 어워즈 2020 여자 연기자상 수상자는 대한민국의 공효진 씨.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가 형님이 죽였지. 한국 대표 로맨틱 코미디의 여왕 공효진 씨는 특유의 사랑스러움과 생활 밀착형 현실 연기를 통해 다시 한번 믿고 보는 배우임을 입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공효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상을 전달받았네요. 원래는 참 예쁜 드레스 입고 꼭 시상식장에 가고 싶었는데, 네, 준비는 다 했지만 또 상황이 상황인지라 이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상을 받게 됐습니다. 기분이 참 새로운데요. 작년에 첫 방을 9월 중순쯤에 했으니까 딱 1년 전쯤 첫 방송을 했는데 이렇게 딱 1년이 돼서 이 상을 받으니 추억이 새록새록하네요. 네, 그때 참 즐겁고 또 너무 좋은 계절에 좋은 날씨에 많은 좋은 배우들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이 생각나요. 참 만감이 교차합니다. 그래도 상을 받으니까 기분이 시상식장 못지않은 그런 감동과 그런 울컥함이 있는데요. 1년 전 그날처럼 현장에서 정말 좋은 배우들과 좋은 스태프들과 또 좋은 이웃들과 함께 또 드라마, 영화 찍을 그 시간들을 고대하면서 너무 감사히 받겠습니다. 건강하게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날이 얼른 오기를 바라면서 저도 이상을 받고 많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그리고 정말 모두가 안전하게 또 1년 후에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받겠습니다. 네, 공효진 씨는 정말 제가 좋아하는 배우거든요. 19년 전에 화산고라는 영화에서 신인 시절 때 같이 만나서 연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너무나 열심히 하고 정말 최고의 연기를 보여주는 배우입니다. 오늘 이렇게 직접 만나 뵙고 축하해주고 싶었는데 너무 아쉬워요. 공효진 씨, 보고 있죠? 축하해요. 다음은 심사위원들이 대중들에게 소개될 가치가 높다고 생각되는 작품을 선정해드리는 심사위원 특별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네, 시상에는 특별히 제15회 서울 드라마 어워즈 심사를 맡으신 김춘식 심사위원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드라마를 사랑해 주시는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5회 서울 드라마 어워즈 심사를 맡은 심사위원 김춘식입니다. 서울 드라마 어워즈는 매년 세계 각지에서 만들어진 고품격 드라마가 국경의 벽을 넘어 널리 알려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총 41개국에서 212편의 작품을 출품해 주셔서 공정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각국의 특색이 잘 드러나 있거나 세계적으로 시의성 있는 주제를 다룬 작품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그 중에서 탁월한 대중성과 작품성을 가진 드라마를 심사위원단이 추천하고 조직위원회가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위원 특별상 부문 시상을 하겠습니다.
서울 드라마 어워즈 2020 심사위원 특별상 수상작은 체코의 더 케이지, 대한민국의 XX 축하드립니다. 체코의 더 케이지는 스릴러라는 표면적인 장르의 특성 이면에 이기적인 인간 본성에 대한 통찰이 잘 담겨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마이 크루, 액터스, and I myself, we all are very happy to have won this great award at your festival. It's fantastic that our little chamber story was also attractive for viewers in Korea. Thank you so much. We are very proud and we are really very happy. XX는 타임라인을 넘나드는 장면 전환 기법이 인상적이며 두 여배우들의 걸크러쉬 캐릭터가 돋보여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XX 먼저 저희 작품을 완성시켜준 저희 배우님들 안희연 배우님, 황승원 배우님, 그리고 배인혁 배우님, 이종원 배우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혼까지 갈아 넣어서 저희 작품의 대본을 완성시킨 저희 이슬 작가님, 최정현 PD님 너무 많이 고생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XX 작품을 또 성공으로 이끌게 한 플레이리스트 저희 동료 직원분들 그리고 그 대표하는 박태원 대표님께 또 이 영광을 또 돌립니다. 심사위원들이 인정한 작품인 만큼 수상의 영광이 더할 것 같네요. 자, 다음은 초청작 부문 시상입니다. 네, 초청작은 해외 드라마 중 대중의 인지도와 인기가 높은 작품을 초청해서 드리는 상입니다. 서울 드라마 어워즈 2020 초청작 미국의 설국열차, 필리핀의 태양의 후예, 이탈리아의 더 뉴 포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미국의 설국열차는 전 세계를 뒤흔든 영화계 거장 봉준호 감독의 영화 설국열차를 리메이크한 작품으로 한류 콘텐츠가 단발성에 그치지 않는 데 일조한 바 그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드라마 어워즈. I'm Lena Hall. I play Miss Audrey in Snowpiercer, and I just want to say thank you so much for the honor. It is truly moving, and I wish I could be there to accept the award in person, but I hope to be able to be there soon. I'm dying to go to your country. But the best way I can express my gratitude to you is through song. Thank you so much. 필리핀의 태양의 후예는 한국 인기 드라마 KBS 태양의 후예의 리메이크 작품으로 현지에서도 높은 시청률과 관심을 받으며 한국 드라마의 영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I would like to thank Seoul International Awards for awarding our show Descendants of the Sun the most popular drama for 2020. And we are so sorry we couldn't make it to the award ceremony, but nonetheless, it's truly an honor that our love and passion of telling stories through television is recognized internationally. On behalf of the creative team, staff and crew, and the management of GMA Network Philippines, thank you so much to the Seoul International Drama Awards for this honor. 감사합니다. 마라밍 살라맛 보. 이탈리아의 더 뉴 포프는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교황의 시각과 고민을 다룬 드라마로 이탈리아를 넘어 미국에서 100만 뷰를 넘는 기록을 보이며 전 세계 드라마인들의 관심과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I am the Pope. First stone. I am sorry to not be in Korea. It's a country that I would love to visit as soon as possible. And I hope to come as soon as this strange and weird moment will finish. So thank you again. It's an honor for me to receive this prize from the ugly and evil.
수상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초청작 설국열차의 배우 리나 홀 씨는 말이죠. 이 수상 소감을 노래로 들려주셨어요. 예, 참 재밌습니다. 이 설국열차와 태양의 후예는 우리나라 작품을 원작으로 한 리메이크 작인데 그 또한 참 많은 사랑을 받고 수상까지 하니까 참 자랑스럽고 뿌듯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다음은 K컬처 7번째 무대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서울 드라마 어워즈 2020을 위해 특별히 배우분들이 축하 무대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이분들 대표작 제가 다 봤거든요. 예, 아마 보시면 다들 반가워하실 겁니다. K드라마를 이끌어갈 예비 주역들 K키즈의 무대 만나보시죠.
네. K-드라마를 이끌어갈 예비 주역인 김설양 그리고 갈수원 양, 왕석현 군 모두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네요. 세 친구 모두 잘 커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네. 옆에 우리 아역 배우분들 학부모님이 와 계신 줄 알았습니다. 춤도 추시면서 굉장히 흐뭇하게 보시던데요. 아 이게 왠지 모르게 정말 뭉클해졌어요. 예. 이 노래가 저 친구들하고 참 잘 어울리기도 했지만 아 우리 후배들 너무 잘하고 있다고 꼭 안아주고 싶었는데 예. 네, 너무 좋았습니다. 노랫말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꿈을 찾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고 계신 모든 분들께 응원을 보냅니다. 네 모두 모두 꽃길만 걸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시상 이어가 볼까요? 다음은 매년 경쟁이 치열한 부문이죠. 바로 미니 시리즈 부문인데요. 올해 출품된 212편의 작품 중 미니 시리즈 부문이 46%를 차지할 정도로 뜨거운 경합을 벌였다고 합니다. 자, 그럼 미니 시리즈 부문 우수 최우수상 발표에 앞서 후보 화면부터 보시죠. 국제 경쟁 작품상 미니 시리즈 부문 후보작입니다. 노르웨이 22 July 2011년 7월 20일 노르웨이에서 벌어진 실화를 바탕 충격적인 테러 사건으로 인해 모든 삶이 망가진 사람들의 이야기. 독일 Four Blocks Season 3 베를린에 사는 아랍 출신 친구들의 우정과 배신, 증오와 사랑을 다룬 드라마. 대한민국 사랑의 불시착. 어느 날 사고로 북한에 불시착한 남한 재벌 상속녀 윤세리와 그녀를 숨기고 지키다 사랑하게 되는 북한 장교 리정혁의 극비 로맨스. 영국 Flesh and Blood. 아버지의 죽음을 시작으로 몇 년에 걸친 비밀과 거짓말이 드러나며 끈끈했던 가족 관계에 위기가 찾아온 세 남매의 이야기. 대한민국 스토브 리그. 팬들의 눈물마저 마른 프로야구 꼴찌팀의 새로 부임한 단장이 남다른 시즌을 준비하는 뜨거운 겨울 이야기. 서신 대한민국 이태원 클래스. 부합리한 세상 속 고집과 객기로 뭉친 청춘들이 세계의 축소판 이태원에서 이뤄낸 창업 신화. 대한민국 동백꽃 필 무렵. 편견에 갇힌 여자 동백과 그녀를 따뜻이 응원하는 용식. 사람이 사람에게 기적이 되는 생활 밀착형 지정 로맨스. 영국 World on Fire. 전쟁의 공포로 물든 제2차 세계대전 속 전쟁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애쓰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 와 후보작 중에 한국 드라마가 네 편이나 올라왔어요. 예, 다 제가 너무 재밌게 본 작품들인데 과연 수상의 영광을 얻을 작품은 도대체 무엇일지 결과가 정말 궁금하네요. 자, 박지민 아나운서가 발표해 주시죠. 그럼 우수상부터 발표하겠습니다. 네, 서울 드라마 어워즈 2020 미니 시리즈 부문 우수상 대한민국의 이태원 클래스 축하드립니다. 와, 축하합니다. 갑질과 권위에 대한 젊은이들의 유쾌한 반응을 그린 드라마 대한민국의 이태원 클래스는 웹툰 원작을 뛰어넘은 풍부한 서사로 기성세대에게는 위로를, 젊은 세대에게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며 전 세대의 판타지를 충족시켜준 작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원 클래스 연출을 맡은 김서영 감독입니다. 이 트로피를 보니까 먼저 그 저와 함께 해준 작가 그리고 원작자인 광진 작가님 떠오르고요. 함께 고생해준 박세로이 박서준 배우 이 상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 외에 저희 같이 했던 스태프들, 연기자들 이 상의 영광을 함께 나누고 싶네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태원 클래스라는 드라마의 스토리는 굉장히 평범하고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현실에서는 소외받은 많은 캐릭터들이 있죠. 소시오패스라든지 전직 전과자라든지 트랜스젠더라든지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비주류 부르는 그들에게 네가 너인 것에 다른 사람을 납득시킬 필요는 없어라는 박세로이의 대사로 수상 소감을 대신할까 합니다. 이태원 클래스의 인기를 정말 실감했던 게 말이죠. 박서준 씨 그 밤톨 헤어스타일 있잖아요. 그 헤어스타일이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잖아요. 아, 네, 맞아요. 미용실마다 박세로이 헤어스타일과 똑같이 해달라는 손님들로 가득 차서 그 하루에도 몇십 명씩 박세로이들이 탄생했다고 합니다.
그게 아무나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이 아닌데요. 진영 씨 어떠세요? 한번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아, 바로 포기하겠습니다. 저는 어울릴 것 같지 않습니다. 네, 계속해서 미니 시리즈 부문 최우수상 시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엔 김수로 씨가 발표해 주시겠어요? 네,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서울 드라마 어워즈 2020 미니 시리즈 부문 최우수상 영국의 월드 온 파이어 축하드립니다. 영국의 월드 온 파이어는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질곡의 역사 현장을 사실감 넘치는 재현과 화려한 영상미 등 디테일한 연출력으로 완성도 높은 작품을 선보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At least I'm on the right side. Everybody thinks that. In the absence of a golden bird, because I believe that's the name of the award I've won, then I'd like to show you the birds of Salford. These geese have been my constant companions through the writing of World on Fire, which was set, a lot of it, right here in Salford. So it's very appropriate I'm doing this. I would like to thank you very much for the award for best miniseries for World on Fire. Thank you. 네, 다음은 동일한 제목으로 연속된 등장인물의 에피소드가 25회 이상 방송되는 장편 부문 우수상, 최우수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장대한 스케일을 자랑하는 작품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화려한 캐스팅과 제작 전반의 기술적 완성도를 높인 고품격 드라마들의 불꽃 튀는 경합이 아주 눈에 띄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작품들이 후보에 올랐을지 궁금합니다. 서울 드라마 어워즈 2020 장편 부문 먼저 후보작부터 만나보시죠. 국제 경쟁 작품상 장편 부문 후보작입니다. 콜롬비아 볼리바르. 전설적인 인물 볼리바르와 그가 유일하게 사랑했던 마누엘리타의 정열적인 로맨스. 중국 장야 시즌2. 세상의 적이라 불리며 만인에게 죽음을 위협당하는 여자와 그녀를 유일하게 사랑하는 남자. 가혹한 운명에 맞선 두 남녀의 이야기. 필리핀 메아코파. 술과 약에 취해 사고를 내고 사체 유기까지 한 여섯 명의 친구들. 몇 년 후 밝혀진 진실에 흔들리는 그들의 삶을 그린 드라마. 중국 파이팅 나의 슈퍼스타. 데뷔 10년차 유일한 매니저도 떠나버린 한물간 연예인이 자신의 출세를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랑과 우정을 되찾는 이야기. 대마 My Father's Words. 성실과 봉사를 가르쳤던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한평생 선행하며 살아온 부부의 이야기. 브라질 Orphans of Nation. 시리아 난민 라일라의 삶을 통해 다양한 이유로 모국을 떠난 난민과 이민자들의 사랑과 공감을 그려낸 드라마. 터키 The Choice. 실직과 아들의 병으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경제학과 교수가 희대의 금융 사기를 펼치며 겪는 이야기. 중국 파빙 행동. 거대한 지하 마약상을 소탕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쓴 마약 수사관들의 이야기. 네, 우수상부터 발표해 드릴 텐데요. 자, 박지민 아나운서가 발표해 주시죠. 네, 서울 드라마 어워즈 2020 장편 부문 우수상. 네, 중국의 파이팅 나의 슈퍼스타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중국의 파이팅 나의 슈퍼스타는 스타 탄생이라는 판타지를 넘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모두에게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힐링 드라마로 사랑받았습니다. 是不是也不错很开心家有你是最棒的能在韩国播出并且获得了首尔国际电视节银鸟奖非常感谢大家对于我们这个剧的支持和喜爱在韩国播出的时候我也通过一些社交平台看到了一些韩国观众的反应他们每一句话都让我非常感动 然后都会鼓励我继续去做更好的剧，回馈所有的观众。开心，加油！你是最棒的这部戏能在韩国播出，并在首尔国际电视节上获得银鸟奖。首先，谢谢很多的朋友喜欢这部戏。我在里面也饰演一个演员。
他也讲述了一个演员的一个成长的经历啊，再次感谢，也在这里预祝首尔国际电视节圆满成功。네다시한번축하드립니다그럼이어서장편부문최우수상김수로씨가발표해주시죠서울드라마워즈2020장편부문최우수상콜롬비아의볼리바르축하드립니다축하드립니다콜롬비아독립200주년을맞아제작된대작볼리바르는국가적영웅볼리바르의일대기를다룬장대한스케일은물론단순한영웅담이상의따뜻한휴먼드라마로가치를인정받았습니다 Today, full of pride and joy, we can say it is a real. No less important was the role played by the cast, who managed to represent an era and the life of one of the most important heroes of Latin America. Thanks to the whole team for their hard work and to the SDA for this award. 네서울드라마워즈2020이제한류드라마남녀연기자상과대망의대상시상만을남겨두고있습니다네그뿐만아니라마지막 K컬처 무대도준비되어있습니다지금까지 K비보이, K트롯, K버라이어티, K OST, 그리고 K스포츠, K좀비, K키즈까지 한국을대표하는 K컬처들을만나봤는데요그럼마지막무대는뭔가요진영씨최근방탄소년단분들이빌보드핫100차트에서한국최초로1위를차지하면서그위상을제대로알렸잖아요 네맞습니다 K컬처 마지막무대는바로K-POP 입니다아시아와유럽투어를성황리에마치면서글로벌상승세를입증한분들이죠신한류대표그룹더보이즈사로잡아소리없이너를사로잡아사로잡아그때멀리너를사로잡아 Check your key 어둠이가려준사이모든게바뀌었던날저멀리바람만불기 It never satisfied 거친숨결이멀어진자비의노인욕이넘치는성자의모임놀란눈빛을봐봐 Royal Royal 가자 Royal 움직여두바리바리홀리듯이리저리지도간
빌보드로부터 신인 K-POP 아티스트 탑10에 선정된 더 보이즈의 무대, 아 너무 잘 봤습니다. 아, 제가 또 배우 박진영 씨의 팬이기도 하지만 갓세븐도 엄청난 열혈 팬이거든요. 진영 씨가 속한 그룹 갓세븐도 해외에서 인기가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 그 인기가 한 어느 정도인가요? 네, 어마어마한 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이전에 월드 투어를 다닐 때 이렇게 팬분 해외 팬분들의 사랑이 되게 뜨거웠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항상 보고 싶네요, 팬분들. 제가 진영 씨에게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 그 가수 활동할 때하고 배우 활동할 때 솔직히 언제가 더 설레입니까? 되게 어려운 질문이 엄마 아빠 이런 정도의 질문인데 뭔가 좀 전에 시상식에서 막 소개됐던 드라마들이 나올 때는 또 드라마를 찍고 싶고요. 또 금방 더보이즈 분들 같이 멋진 퍼포먼스를 보고 나면 또 무대에 막 서고 싶은 막 그런 열정이 확 올라옵니다. 네, 그렇군요. 전 뭐 앞으로 그 진영 씨의 배우 활동하고요, 갓세븐의 활동 모두 열심히 한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시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시상할 부문은 한류 드라마 남녀 연기자상입니다. 네, 한류 드라마 연기자상은 15개국 이상에 수출된 국내 드라마 중 한류 열풍의 지속과 확장에 기여한 배우에게 드리는 상입니다. 네, 전 세계 팬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은 그야말로 대세 배우들에게 돌아가는 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글로벌 원픽 배우는 과연 누구일지 결과가 궁금한데요. 먼저 박진영 씨가 여자 연기자상부터 발표해 주시죠. 서울 드라마 어워즈 2020 한류 드라마 여자 연기자상 사랑의 불시착의 손예진 씨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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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왕 이렇게 된 거. 배우 손예진 씨는 사랑의 불시착에서 북한에 불시착한 재벌 상속녀 윤세리 역을 맡아 귀여움과 엉뚱함을 오가는 코믹 멜로 연기와 걸크러쉬 매력으로 전 세계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귀걸이가 딱 보이게. 안녕하세요, 손예진입니다. 사랑의 불시착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제가 이런 멋진 상을 받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정말 우리 모두 다 지치고 힘든 때인 것 같습니다. 서로를 응원하면서 우리 모두 조금만 더 힘을 냈으면 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정말 건강하시고요. 웃는 얼굴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예진 씨 축하드립니다. 계속해서 남자 연기자상 시상을 이어가겠습니다. 김수로 씨께서 발표해 주시죠. 네, 서울 드라마 어워즈 2020 한류 드라마 남자 연기자상 동백꽃 필 무렵에 강하늘 씨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배우 강하늘 씨는 동백꽃 필 무렵에서 옹산의 히어로 황용식 역을 맡아 감칠맛 나는 사투리와 능청스러운 연기력으로 캐릭터와 100% 싱크로율을 자랑 인생 캐릭터를 완성했습니다. 환장해요. 아이고, 이게 동백꽃이 겨울에 피어서 아직 꽃이 없습니다. 아, 네. 아, 이게 동백꽃 필 무렵에는 모두가 함께 웃길. 굉장히 마음 따뜻해지는 얘기입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네, 이거 잠깐 내려놓을게요. 네. 개봉하십니다. 거의 택배가 온 것 같은 느낌이네요. 아니 잠깐만 이게. 제가 옛날에 집에 있을 때 가끔 그걸 봤거든요. 진품 명품인가? 거기에 나오는 이게 집에 하나씩 갑옷 하나씩 들고 나오시던데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티셔츠, 이거 뭐라 그러지? 그립톡? 뭐 그려져 있는 테이프, 돗자리, K-방향. 요즘 중요하죠. 서울 인터내셔널 드라마 어워즈 2020. 일단
저 먼저 안 보고 먼저 보여드릴게요. 되게 위험할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작품을 제가 또 만나게 될 수 있을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정말 좋았고요. 너무 행복했고 우리 샤영 감독님, 강명 감독님 그리고 또 우리 임상준 작가님, 정세영, 배수영, 혜란 선배, 정은 누나 가장 옆에서 도와줬던 우리 효진 누나 너무너무 고맙고 또 동백 씨 사랑해요. 네. 어쨌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제 이름을 여기에 새겨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영광을 나눌 수 있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 시험을 일부러 안 깎고 온 건 아닙니다. 네, 다른 영화를 하나 찍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이런 모습으로 왔고요. 오랜만에 한번 용식이가 보고 싶어서 저는 저 그래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황용식이요. 네.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이게 자 이거 보시면 이게 동백꽃이에요. 동백꽃. 네? 동백꽃 아시죠? 네, 동백꽃 꽃이 없어요. 꽃이 어디 있어요? 꽃이 없어요. 아직은. 네. 꽃이 왜냐? 이게 겨울에 피는 꽃이기 때문에 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겨울까지 안전하게 마스크 끼고요. 손 소독 잘하고 우리 저 옹산 식구들한테도 제가 잘 당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꽃 필 때 우리 같이 웃으면서 다시 한번 봐요. 네. 고마워요. 민망하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아주 강한 씨 재간둥입니다. 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동백꽃 개화 시기가 겨울이죠. 네, 강한 씨 말처럼 동백꽃 필 무렵에는 꼭 코로나19를 극복해서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웃을 수 있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네. 서울 드라마 어워즈 2020 이제 대망의 대상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전 세계 드라마인들이 이 순간만을 주목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대상 시상은 특별한 분께서 발표해 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상 시상은 서울 드라마 어워즈 조직위원장이신 MBC 박성재 사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 드라마 어워즈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MBC 사장 박성재입니다. 문화의 장벽을 드라마로 넘어보고자 세계 드라마 관계자들이 이곳 서울에 모인 지 어느덧 15년이 됐습니다. 모두 드라마를 사랑해주신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요즘 지구촌 전체가 유례없는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세계인들은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고 이에 따라서 K-콘텐츠가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언어와 문화는 다르지만 고단한 현실을 위로하고 지친 일상에 힘이 되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올해 서울 드라마 어워즈는 예년과 모습이 많이 달랐습니다. 관객도 없고 제작자, 배우들도 없었습니다. 비록 오늘 이 자리에 다 함께 하진 못했지만 물리적인 거리보다 마음으로 더 가까이 소통하는 진짜 축제가 되셨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제15회 서울 드라마 어워즈 최고의 영광을 차지할 대상 수상작을 발표하겠습니다. 서울 드라마 어워즈 2020 대상 브라질의 오펀스 오버 네이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합니다. 브라질의 오펀스 오버 네이션은 시리아 내전이라는 격렬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순수한 사랑으로 비극을 이겨내는 인물들의 이야기가 극적인 흥미를 자아냈기에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Renato, olha só, você fala português, a legenda do vídeo vai ser em coreano. Qualquer coisa, se você errar, eles mudam na legenda. Agora eu preciso ir, senão vou me atrasar, tá? Beijo. Ela tá certa, né? Acho que isso vai funcionar. Facilita, tudo que eu falar vai entrar a legenda em coreano. Tudo bem. Gansa? É. Gansa. É gam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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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i, pessoal. Oh, que elegância, hein? Pô, todo mundo na beca. Legal, legal. Gostei de ver. Ansiosa, Gustavo. Gente, eu tô muito nervosa. Eu comecei a me arrumar muito cedo hoje. Que milagre, hein, Júlia? Quem diria? Gustavo, que horas a gente vai saber o resultado? Olha, na verdade a gente já sabe. Nós ganhamos! Parabéns! Maravilha, Magru! A alegria sempre esteve presente em Órfãos da Terra, dentro e fora da trama. Entre outras coisas, a nossa história falou da alegria que a empatia e o acolhimento proporcionam, tanto para quem acolhe como para quem é acolhido. Amar e acolher o outro é a única garantia que a gente tem de viver num mundo mais feliz. Órfãos da Terra foi uma obra que trouxe muitas reflexões e abriu espaço também para muitas discussões nesse momento que a gente está vivendo. Para mim foi uma honra, mas também foi uma grande responsabilidade poder, com a nossa arte, contar a história de famílias do Oriente Médio e do mundo. Eu só quero agradecer muito à TV Globo por ter nos permitido falar sobre esse assunto do refúgio. Agradecer demais os nossos diretores, o Gustavo Fernandes e o André Câmara, e o nosso elenco incrível por terem comprado essa causa. E a gente espera contribuir um pouco com essa telenovela para que as pessoas deixem de ser órfãs da terra para serem filhos dessa terra. Bom, receber esse prêmio é mais uma das tantas alegrias que esse trabalho nos trouxe. A alegria de poder falar de um assunto tão importante e urgente como o drama dos refugiados. A alegria de ter convivido com tantas pessoas talentosas nessa caminhada, como a Duque, a Thelma, as nossas autoras, o nosso elenco fantástico. A alegria da novela ter sido tão bem recebida aqui no Brasil. E agora essa alegria ainda maior de ver como a novela está tocando e emocionando as pessoas ao redor do mundo. Muito obrigado. Gratidão. Desde o momento do convite. Desde o instante em que percebi a grandiosidade do tema. O poder de se levantar a bandeira da empatia. Por isso, o meu muito obrigado. Thanks, guys. We are so proud of it. Dançar. É, 너무나 진심으로 대상 축하드립니다. 대상 수상팀답게 수상 소감 영상도 말이죠.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아주 멋지게 만들어 주셨네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서울 드라마 어워즈 2020 대단원의 막을 내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희망차게 시작한 2020년 모두가 고대했던 따뜻한 봄은 빼앗겼고 여름은 더욱 가혹했습니다. 비현실적인 나날들을 보내느라 지친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요즘 같은 시국에는 드라마가 주는 즐거움과 감동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말밖에 떠오르지 않네요. 힘내십시오. 언제나 위기 때마다 그랬듯이 이번에도 우리는 함께 꼭 이겨낼 것입니다. 내년 제16회 서울 드라마 어워즈에서는요, 전 세계 드라마인들과 관객들이 모두 모여 뜨겁게 즐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앞으로도 세계적인 탄탄한 문화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도록 서울 드라마 어워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드라마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축제, 서울 드라마 어워즈.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